예, 제 개인적으로 우리 김한 교수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저도 이제 재물손해사 취득할 때 말씀하신 대로 계산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60점대 받았고요. 그래도 약술은 준비하기 쉽지가 않아요. 워낙에 범위가 넓다 보니까 믿고 따라가시면은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겁니다. 고득점으로요. 예,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 차량 손해사정사 여기 좀 많이 참석하셨는데 우리 차량 손해사정사 구조 및 정비 맡고 계신 우리 박지열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차량 손사 자동차 구조 정비 수업하고 있는 박재열입니다. 먼저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앞에서 여러 교수님들, 강사님들 좋은 말씀 엄청나게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합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먼저 오신 거, 이 자리에 오셨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인스 학원을 선택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보다 한 반걸음 합격에 좀더 앞지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저희 차량손사 같은 경우에 기본 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인 부분이 모든 뭐 이렇게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이라든지 대부분 왜뭐 서울대 가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을 가장 열심히 다져서 합격하는데 좀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많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